주연병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길게 준비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지 않을 것 같은 추위가 이어져도 봄이 오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. 고되고 힘든 훈련의 시간도 끝이 오고 있습니다. 이 시간도 국방부 시계는 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. 군인은 국가의 방위와 국민 보호에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. 유사시 적과의 싸움, 즉 전쟁을 합니다. 또 다른 군인이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바로 여러분입니다. 여러분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습니다. 이제 지난날의 죄를 씻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며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, 즉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. 우리는 또 싸움, 즉 전쟁을 할 것입니다.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원수 마귀들과 늘 할 것입니다.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. 세례를 받으실 훈련병 여러분, 세례를 받은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속 사람이 변화되어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 흘러가는 삶이 아닌 세상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 역동적인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주문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격려사